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지원자들의 국민 면접 진행을 맡은 국회의원 박성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1년 서울시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선거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 되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는 선거가 바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바로 이제 서울시장 후보자 국민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겠는데요. 서울시장 후보에 나오신 박영선 후보 또 우상호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그 첫 번째 순서는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의 소개 영상을 보신 후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 영상 볼까요? 안녕하세요. 우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의 선택 기준은 어떠해야 될까요? 저는 첫째,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라는 것은 민주당의 역사성과 정신을 계승하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저 우상호는 김대중 대통령의 세 번 대통령 선거를 지지하고 도와드렸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직접 영입해서 오늘날의 사선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후단협 소속 의원들이 후보를 사퇴하라고 흔들 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서 희망대지를 팔면서 그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 때까지 끝까지 지켜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안철수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탈당을 하며 흔들 때 저는 그 탈당을 막으려 노력했고 문재인 대표를 끝까지 옆에서 지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되실 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대통령을 지키고 함께 온 역사, 그 역사를 가장 잘 계승할 후보가 우상호다.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두 번째, 야당 후보와 가장 차별할 수 있는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나경원, 안철수, 오세훈 이 세 분의 후보는 부자를 대변하는 보수 후보입니다. 우리 민주당 후보가 이들과 차별을 하려면 친서민 정책으로 차별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우상호는 4억에 50만 원 반전세를 살고 있는 찐서민 후보입니다. 제가 8차례에 걸쳐서 냈던 많은 공약들은 모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공약이고 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그러한 서민 정책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서민을 대변할 친서민 정책을 내세울 후보를 내세워야 야당 후보와 극명하게 차별화돼서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호 참 좋은데, 사람 좋고 정책도 좋은데 이길 수 있어?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론조사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범진보 진영을 다 합친 여론조사 합계가 약 43% 나왔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합친 그 여론조사 결과는 합계가 30%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범진보 진영의 유권자를 총결집시킬 수 있으면 이번 선거 본선에서 승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열린민주당 정의당 지지층까지 총결집시키려면 저는 진보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친서민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후보가 민주당이 후보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후보가 그랬고 노무현 후보가 그랬고
문재인 후보가 그랬습니다. 범진보 진영이 총결집할 수 있는 후보였을 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우상호가 그런 후보라고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우상호는 20대 중반 1987년도 연세대학교 총학생의 시절에 그 민주주의가 왔을 때 6월 민주화운동을 승리로 이끌면서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습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 박근혜 탄핵을 완성시켜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위기에 강한 해결사, 위기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후보, 바로 우상호입니다. 바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 위기가 닥쳐왔는데 이런 위기에는 진보의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고 선민정책을 가장 잘 준비하고 있는 위기에 강한 해결사 우상호가 민주당 후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반드시 승리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민주당을 살리고 서울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우상호가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상호 후보의 자기소개 시간이었습니다. 위기를 승리로 바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자의 소개 시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합니다. 박영선. 네, 빌보드 스타 BTS, 무명의 서러움 끝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유튜브였습니다. 그곳에서 춤과 노래로 전 세계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는 방식도 성공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화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먼 미래의 일로 알았던 일들이 불과 1년 만에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일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대전환의 시대에 꼭 필요한 스마트화와 디지털화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참 많이 애썼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밀린 월세를 냈다는 사장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관련 일들이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선거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그래서 당을 위해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죠? 매출은 줄고 월급은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숨도 마음껏 못 쉬고 친구들과 모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DNA가 있습니다. IMF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함께 뱃직장도 맞들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넓게 보겠습니다.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넓고 깊은 해답을 찾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합니다. 박영선입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한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니체의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잘 준비한다면 머지않아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페인 독감 이후에 뉴욕시가 설정한 조닝, 즉 상업지구, 주거지구와 같은 것들이 지난 100년간 도시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100년 전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던 대전환의 시대만큼 지금 우리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대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관통하는 여섯 글자, 서울시 대전환. 어떤 대전환인가? 첫째, 도시공간의 대전환입니다. 21분 안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컴팩트 도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21분 컴팩트 도시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제는 도시 중심에서 그린 다획화 도시로 가야 합니다. 일터와 주거, 교육과 보육, 문화와 의료, 스포츠와 오락,
이 모든 것이 서울 어디에서나 21분 안에 가능해집니다. 21분 도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21개의 작은 서울로 구성될 컴팩트 도시는 공간의 수직적 재배치로 가능합니다. 예컨대 1인 주택과 스마트팜이 어우러지는 수직공원은 도심 한복판에서도 친환경 삶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야당 후보들은 주택을 몇만 호, 몇십만 호 늘리겠다는 불도저식 개발 공약을 경쟁하듯 내놓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줄이겠다거나 아파트 가격 얘기는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서울시 무주택자 여러분께 반값 아파트를 약속드립니다. 반값 아파트는 토지 임대부로 평당 천만 원의 공공 분양 형태로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 반값 등록금도 2011년 원래 제 공약이었습니다. 이번에 약속드리는 반값 아파트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컴팩트 도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 디지털 경제, 돌봄, 교육, 복지의 대전환을 뜻합니다. 이것이 서울시 대전환입니다. 고교 시절 한 선생님께서 여성다움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파우스트의 마지막 구절을 저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여성다움의 무티, 즉 엄마와 같은 푸근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여성광역단체장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도 이제는 여성시장을 탄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 도시 서울로 가야 합니다. 박영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대전환합니다. 박영선 후보의 자기소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아주 집약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후보들은 사회자 또 공청관리위원회 질문에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공천관리위원이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공통질문인데요. 공천관리위원회 질문에 사회자가 호명하는 순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 순서를 정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후보자 첫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이수진 공천관리위원회 질문해 주시죠. 네, 서울시민들께 희망을 불어넣어줄 두 분 후보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열된 부동산 시장과 서울시 강북과 강남의 지역 격차를 보면서 서울 시민들의 애환이 무척 큽니다. 저 역시 수십 년간 무주택 그 전월세를 사는 그런 세입자 입장으로 살았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그 전월세 걱정 없는 서울시 부동산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주제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가장 뜨거운 주제일 것 같은데요. 전월세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박영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전 그 제 소개 화면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부동산 정책을 위해서 첫째 평당 천만 원에 반값 아파트를 선보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값 아파트가 어떻게 가능하냐, 과연 실현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아파트 값은 땅값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고 높낮이가 결정이 되는데요. 국유지나 시유지의 땅을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평당 천만 원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당의 최고위원을 하고 계시는 노웅래 의원께서 이 반값 아파트와 관련된 법을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을 들여다봤는데 제 생각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저는 이 반값 아파트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고요. 특히 제가 주장하는 서울시 대전환의 그 컴팩트 도시, 21분 도시 서울은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모든 것을 21개의 다핵, 그린 다핵 도시로 균형을 잡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판이 마련되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반값 아파트 공약을 내세우셨고요. 또 그린 다액 도시를 통해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 우상호 후보는 어떤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서울 서대문갑에서 20여 년간 정치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도와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원주민은 80% 정도가 떠나야만 했고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주택의 대량 보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오르지 않는 월세주택, 오르지 않는 전세주택, 오르지 않는 공공자가주택을 대량 보급하는 것이 바로 친서민 주거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땅이 있냐? 그래서 찾아봤더니 외국의 사례처럼 도심지를 지나는 철길 위, 그다음에 강변에 있는 강변도로, 이곳을 인공대지로 씌워서 여기에 16만 호 정도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미 프랑스 파리에서는 2km에서 80m 폭이 되는 철도 위를 씌워서 5만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성공하니까 그 옆에다 2만 5천이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철도 위 도시를 또 만들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허드슨강 강가에는 1952년도에 유엔본부를 이미 강변도로 위에 세웠습니다. 코넬 메디컬 센터라고 하는 것은 2017년도에 세웠고요. 록펠러 재단에서 세운 대학도 허드슨 강가에 세워놨습니다. 그 밑으로 하루에 17만 대의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발상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이 공공용지 위에 세워야 비용이 저렴하고 인허가 절차가 짧으니까 공사 시기도 짧아지죠. 그리고 여기는 공공이 관리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죠. 바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전월세부터 자가주택까지 충분히 서민들에게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시장이 되면 이 공공주택 보급 정책을 통해서 서울의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많이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네, 이 공공주택의 대량 공급을 통해서 친서민 주택 정책을 펼쳐겠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 첫 번째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서울시장 후보자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박영훈 공천관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대학생위원장 박영훈입니다. 코로나19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 바로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재난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프리랜서들이 나날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방역 조치를 잘 지키고 그럼에 따라 장사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월세를 심지어 대출로 이렇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프리랜서들을 위해 서울시장 후보로서 약속할 수 있는, 그리고 구상 중인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펼치겠느냐,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상호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이 코로나 위기가 온 이후에 저희 지역구에도 마찬가지죠. 여러 중소상공인, 특히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제대로 못하고, 장사는 못하는데 임대료는 계속 내다 보니 할 수 없이 또 빚을 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재난지원금도 몇 번 지급하고 또 박원순 시장 살아계실 측에도 두 차례 걸쳐서 긴급재난금을 줬지만 1년 이상 버티다 보니 너무 힘듭니다. 특히 최근 2개월은 집합금지 조치까지 강화되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죠. 1차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저는 형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존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일단 서울시에 있는 중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에게 100만 원씩 긴급하게 지원금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더 중요한 건 빨리 코로나 위기를 잡아서 일상을 회복시켜서 장사가 돼야 언제까지 이 100만 원, 200만 원 지원금을 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조기 보급을 서울 시민들에게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재난은 앞으로 또 계속 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동안 이 문제에 관련한 보험 제도가 너무 없었다. 그래서 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그 중소상공인 자영업이 같이 부담하는 소상공인 손실보험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한 500만 원까지 보험료를 타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설계해서 내놓으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든 이분들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임대료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되고 손실보상 제도도 만들어야 할 텐데요. 그러나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총동원해서 조기에 서울시가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이겨냅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또 손실보험 제도 도입을 통해서 일상을 빨리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자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지난 1년간 정말 너무나 힘든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터널을 버텨주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새 희망 자금도 지급해보고 또 버팀목 자금도 정말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행정체계를 시스템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더 필요한 것은 앞으로 소상공인 구독경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우유를 집에서 받아서 배달을 해서 먹고 월정액을 내는 것처럼 소상공인과 그 소비자를 연결을 해서 꽃배달도 가능하고 세탁물 배달도 가능하고 또 밀키트 제품으로 식당에 맛있는 음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 뭐 3만 원에 나는 저 식당에서 좀 입맛이 없을 때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음식을 사 먹고 싶다. 이런 것을 서로 계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는 그러한 구독 경제를 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첫째 좀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고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월정 그 계약 금액이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있어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그 앱을 만들어서 소상공인 구독경제의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즉시 시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제와 같은 보험제도를 만들어서 중소기업 중앙회가 하고 있는 노란 우산 공제회와 연결을 하게 되면 재정을 크게 쓰지 않고도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또 제안을 해주셨네요. 소상공인 구독경제 또 손실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또 후보자들께 저희가 공통 질문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제 국민이 직접 질문한 국민 질문 순서입니다. 국민 질문 진행 방식은 접수된 질문에 1년 번호를 부여하고요. 후보자가 블라인드로 이제 선택을 해서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같은 번호는 다시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궁금한 국민들의 첫 번째 국민 질문입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부터 질문을 선택하겠는데요. 박영선 후보는 1번부터 500번 사이에 번호 하나를 먼저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번호를 선택해 주실까요? 제가 21번 도시 서울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2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21번 네. 보여드릴까요? 허철님께서 보내주신 국민 질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남에는 중전철이 있는 반면에 강북 우이 신설선은 경전철로 출퇴근이 지옥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네,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남의 그 지하철역 숫자하고요. 강북의 지하철역 숫자를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교통기반시설 같은 것들이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북에는 이제 GTX가 아마 저 우이 신설선 부근엔 GTX-C 노선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GTX-C 노선과 KTX를 연결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똑같이 이러한 경전철이나 트램을 더 해서 활용을 해서 그 강남 강북 간의 어떤 그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는 이러한 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21분 도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의 도시의 모습은 도심으로 어느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21개의 다핵도시로 분산이 돼서 그 21분 안에 모든 나의 삶이 해결이 되면
이러한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출퇴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통학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는 21분 컴팩트 도시로 가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미 파리도 15분 도시 파리로 이달고 여성 시장이 그것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럼 21분이냐? 파리보다 서울이 약 5배 정도 면적이 넓고 인구도 5배 정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분으로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좀 현실성이 뒤지기 때문에 21분 도시로 컴팩트 도시 서울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더 질적으로 높이고 또 즐거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역간의 경차라는 것은 이제 교통 때문에 상당히 큰 격차가 이루어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21분 만에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우상호 후보자는 어떤 답변을 해 주실까요? 같은 문제. 예, 다음에 제가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 질문에 대해서 1번에서 이제 500번 사이에 질문을 하나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공공주택 16만 호를 공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16만이라고 할 수는 없고 16으로 하겠습니다. 16번 번호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김광진 국민 질문입니다. 가짜뉴스 또는 악의적인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극 도입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라는 답변인데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가요? 네, 저는 이제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했고 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도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이 뉴스를 만들다가 실수로 조금 틀린 내용을 했을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한데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그러한 뉴스 생산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뉴스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그런 분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역사적 범죄에 대해서조차도 거짓말을 합니다. 가령 5.18 민주항쟁은 북한군 소행이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제대로 체벌받기 어려운 구조로 또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외국 플랫폼에 그 서버를 두고 거기서 뉴스를 만들어내는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로 바꾸는 일과 또 외국에 있는 플랫폼과 연결을 해서 이것을 막는 방법들이 있는데 역시 제일 좋은 것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런 거짓말을 악의적으로 일부러 내서 피해를 입힌 사람들은 패가망신한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사회적 룰을 만들었을 때 이런 반역사적 범죄들이 극복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회에서 비록 지금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저것이. 그러나 저는 정말 우리 국회에서 반드시 법 제도를 해서 저렇게 일부러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서 언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저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정말 반역사적 범죄에 준하는 그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이번에 5.18 처벌법에 보면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법제화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사실 이런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치르게 되는 건데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통해서 원천적으로 좀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중간쯤 왔거든요. 열기가 좀 뜨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 준비된 후보다라는 것을 인식할 정도로 모든 질문에서 술술 나올 정도의 이렇게 모든 답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큰 박수를 보내서 응원 박수도 한 번 더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좀 든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든든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서울시장 국민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상호 후보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는데 1번에서부터 500번 사이 번호 또 하나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나이가 올해 우리 나이로 58세입니다. 그래서 58번으로. 네. 자, 58번. 만으로 58세입니다. 저 만으로. 네네. 네. 만으로 58세요. 자, 익명의 또 국민 질문입니다. 교회 단체 불법 모임 및 집회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어렵네요. 네. 네. 어떤 답변을 할까요? 저도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저는 안수집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 이렇게 불법 모임을 하거나 또 이렇게 그 국가에서 이렇게 정한 방역 대책을 어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교회와 개신교는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노력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일부 그 교회 단체나 일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리고 싶어요.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되지만 이 종교 모임으로 인해서 이 종교와 무관한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코로나가 확산돼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건 종교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활동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좀 호소를 드리고요. 이걸 그 이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끔 폐쇄도 하고 너무 심각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징금도 매기고 있습니다만 이건 정말 교회의 그 내부에서 자정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부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처벌만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어서 그래서 저는 참 어려운 문제다. 종교의 자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이 공동체의 존립을 위한 방역을 고민하는 이 안에 접점을 좀 만들어야 할 텐데 그래도 종교의 자유도 공동체의 안위를 보장하는 선에서 진행될 때 그 자유가 보장될 수 있고 많은 분들의 공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능하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고 그래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교회가 대면 예배도 할 수 있고 찬송도 부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교회를 5인 이하 금지됐을 때 가지 못하고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받습니다만 하루빨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수칙을 지켜서 모든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볼 수 있는 날을 빨리 만들자 이렇게 네.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유 속에는 늘 이제 책임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강조해 주셨는데 제가 이 질문이 나오니까 백혜련 의원님께서 공천관리위원인데 어려운 질문은 패스할 수 있는 권한을 한 번씩 주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갑자기 안을 주셨는데 다음 그 공천관리위원께서 한번 이런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답변을 워낙 잘하니까 그냥 그대로 갈까요? 패스권을 안 줘도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박영선 후보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박영선 후보도 1번에서부터 500번 사이 번호 하나 선택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3번. 그래서 3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하님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이라고 하셨는데 자, 글로벌 서울의 문화를 홍보 또 유지 발전시켜서 번창하는 대한민국의 입지를 굳히는데 주력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이미 대한민국은 K-POP에서 시작해서 K-뷰티 그리고 K-방역으로 이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프리미엄이 점점 축적돼 가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활용하고 홍보하고 우리의 문화를 알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그래서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있을 때 대한민국 동행세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K세일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그 이유가 K-POP과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통시장에 그 물건들을 접목을 시켜서 전 세계로 중계를 하면서 이것을 판매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남대문을 거점으로 해서 남대문에서 K-POP 공연을 하면서 그 K-POP 가수들이 직접 남대문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을 해서 목걸이도 사고 잠옷도 사고 그래서 그 장면을 K-POP 중간중간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네이버 셀렉티브 TV로 전 세계에 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려 80만 명이 동시 시청을 했고요. 그리고 좋아요 숫자가 4천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9개의 그 국어로 동시 통역이 나갔는데요. 이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상골의 상점도 K-POP과 연결을 해서 이것을 전 세계에 알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에 홍보, 유지, 발전, 서울의 이 문화를 홍보,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이것을 K-세일이라는 영역으로 더 수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에서 수출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네. 자신감이 붙고요.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여유가 있으세요. 늘 웃으시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답변 잘 들었는데 또 날카로운 질문 이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실시간 현장 질문 순서인데요. 지금 이제 유튜브 시청하는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또 보내주셨는데 남겨주신 의견을 통해서 각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질문 이제 후보자에게 한 개씩만 드리도록 하겠는데 질문 제가 받아보도록 할까요? 질문을 많이 주셨네요, 근데. 원래 하나 하게 돼 있는데 사회자 권한으로 두 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박영선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닉네임이 송이송이님입니다. 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으로 부모들의 자녀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 큽니다. 방콕 육아로 인한 워킹맘들의 경력 단절과 우울감 또한 커졌는데 서울시의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돌봄 정책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 워킹맘들이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이 돌봄 문제 때문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저는 플랫폼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돌봄 플랫폼을 만들어서요. 필요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돌봄 교사를 신청을 하면은요. 어머니가 신청한 그 경력에 맞는 돌봄 교사를 집으로 보내주는 일. 이것을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 요즘 이제 스타트업 에서 돌봄 스타트업을 하는 젊은 그 기업가라고 할까요? 사실은 경력 단절 여성이 창업을 한 겁니다. 왜? 본인이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서 너무 화가 나서 차라리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라고 뛰어든 그러한 젊은 우리 여성 기업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정말로 건전하게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다 연결을 해서 서울시가 큰 플랫폼을 만들면 거기에 직장마다 이제 그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현재 실시간으로 그것이 뜹니다. 어느 집에서 누가 필요로 하고 어느 집에서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또 집을 찾아가는 그 보육교사도 그런 어떤 그 서로 신뢰관계가 쌓여서 자부심이 생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플랫폼 돌봄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서울의 이런 돌봄 문제, 경력 단절 여성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돌봄 교사들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준 적이 있는데 매우 뜨거웠습니다. 호응이. 네.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아마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우상호 또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장 질문입니다. SSG라는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 문제입니다. 서울 시민과 경기도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이나 정책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교통 정책과 관련된 질문이네요. 네, 지금 이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때 그 가장 큰 격차가 되게 세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교통 인프라 격차가 있고요. 두 번째가 주거 격차. 세 번째가 교육 격차. 이게 세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서도 보면 결국 서울 외곽에서 서울을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서울 변두리에 사시는 분들의 사대문 진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북 지역일수록 경전철을 와달라, GTX를 와달라 이런 민원이 많았던 것이죠. 여기에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꽤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경전철 노선들을 가능한 한 조기 착공해서 강북 지역의 불균형 격차, 특히 교통 인프라에서 이것들 조기에 해결해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 교통난을 해결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저는 지금의 디지털 기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서울의 교통신호 체계를 좀 일대 혁신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아무도 안 서 있는데도 왜 차가 서 있냔 말이죠. 지금의 디지털 기술로는 그걸 다 읽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적에는 그냥 논스톱으로 달리게 해주면 조금이나마 신호 교통의 흐름을 더 빠르게 해줄 수 있지요. 이런 것들이 다 현대 기술로 가능하거든요. 거기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 시내 이제 마을 버스 노선들이 서민 진서민
노선 아닙니까? 특히 이제 언덕 제일 높은 지역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주로 제가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만 마을버스 노선을 너무 강하게 묶어놨어요. 그걸 적어도 그 구 내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유두리 있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일부터 그러니까 큰 전철 지하철을 세게 놓는 문제부터 작은 마을버스 이르기까지 교통신호체계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제가 우리 서울의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네. 발을 좀 편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교통 인프라 구축부터 해서 교통 신호체계까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통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 면접 질문 다 이어갔는데 이제 벌써 이제 마지막이 돼가고 있네요. 이 실시간 채팅방에 국민 질문들 다 받았고요. 서울시장 후보 마지막 면접 순서는 김진표 공천관리위원장님의 면접 마무리 질문이 있겠습니다. 마무리 질문은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공통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진표 공천관리위원장님의 질문을 듣고 나눠드린 보드판에 그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 후보께서 너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진땀 빼면 어쩌나 걱정했을 텐데 너무 잘 해주셔서 이게 저 시청자들의 허용하면 면접 시간을 좀 연장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럴까요? 그러신데 제가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좀 더 재미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본인들의 개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뭐 없을까 해서 저희가 골라본 질문입니다. 국민 MC로 불려지는 유재석 씨 그분이 트로트 가수 유산슬로 데뷔하면서 소위 부 캐릭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 각계각층에서 자기의 번호 외에 별도의 직업 또는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애칭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부 캐릭터로 사용하는 그런 열풍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우리 당의 아주 대표적인 스타 정치인이신데 제가 알기로도 많은 부캐가 별칭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시민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선호하는 부캐가 무엇인지 거기다가 서로 컨닝하시면 안 되니까 써주시고 그 설명도 한 30초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또 시청자 입장에서는 궁금했을 텐데 어떤 답을 적을까요? 근데 바로 적네요 보니까 망설임 없이 적고 있는데 망설임 없이 적고 있는 두 분입니다. 또 어떤 설명을 할지도 궁금한데 근데 제가 김진표 위원장님께 질문 지금 적는 동안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그런 질문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공관위원들께서 예.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아이디어를 내기로 해가지고 예예. 그것을 다 투표를 해서 선택이 되는데 이 부캐 아이디어는 백혜련 의원이 예. 제 처음에 내신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백혜련 의원님이 아이디어 뱅크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답변 다 적으셨나요? 예. 자 그러면 우상호 후보부터 작성하신 내용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네. 제가 성이 우씨라 제 별명이 초등학교 때는 우거지, 우동 뭐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우거지는 이제 저를 표현한 것 뒤에 이제 해장국. 저는 좀 소탈한 서민시장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해장국이라는 것은 뚝배기처럼 추울 때 딱 주면 서민의 손이 따뜻해지고요. 한 그릇 한 숟가락 쫙 먹으면 속이 쫙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들 속도 풀어주고 따뜻하게 온기를 대표해주는 그런 시장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소탈한 서민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담아서 부캐를 우거지 해장국으로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울리지 않습니까? 우거지 해장국. 우상호 후보에게 소탈한 서민시장, 네. 우거지 해장국으로 설명을 했고요. 자, 박영선 후보는 어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캐가 있기 전에 본캐가 있지 않습니까? 본캐는 합니다 박입니다. 추진력. 그 다음에 부캐는 달려라 써니. 찾으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저 글을 보니까요. 개성이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정을 펼칠지도 예상이 되는데
그 사회자에게 권한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질문 하나? 예, 예. 저도 질문할 수 있습니까? 예. 시간이 지금 다 끝났는데 예, 하도 됩니까? 예. 공청관리위원들께서 예, 질문.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눈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고 어느 날 또 이분들의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기쁨의 눈물을 이렇게 해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살아오시면서 나에게 있어서의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한번 이렇게 설명해 질문이 좀 어렵나요? 아니면 진지하게 어떤 때 이렇게 눈물을 한번 흘렸는지 그 눈물의 의미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순서는 어렵나요? 한번 이렇게 나에게 눈물 그거 한번 좀 듣고 싶어서 박영선 후보부터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즉흥 질문이기 때문에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국회의원 16년을 하면서요. 네. 상임위장에서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BBK 사건. 대한민국 검찰이 그 진실을 숨기고 억울한 그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 또 민주당의 많은 분들을 뭐 주변까지 막 샅샅이 뒤지고 괴롭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법사위원회 법사위 간사로서 검찰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라는 톨스토이의 그 소설을 제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마음속에 외우고 다시 새기고 나왔던 시절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분노를 참고 저희가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그 분노에 받쳐서 울었던 기억, 예. 눈물이 많이 났었던 기억.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억울함과 분노를 응축해서 오늘날 박영선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자, 우상호 후보에게 눈물이란. 참 제 살아오는 인생에서 참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많이 이제 이한열 여사 돌아가셨을 때도 많이 울었습니다만 정치인 이후에 가장 많이 운 것은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 상주 노릇하면서 하루 종일 눈물이 나온 경험을 하면서 정치 보복으로 우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일만큼은 절대로 없게 해야 되겠다. 내 끝까지 지킨다. 뭐 그때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 이런 생각보단 정말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이를 악물었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 억울한 죽음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민주당 당원이면 정말로 나는 이건 정말 지켜야 되겠다. 그때 아마 그 수많은 국민들이 그 문상을 와서 아마 울며 각오했던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다 그런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울었던 그 눈물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잊으면 다시 바보 되는 거다. 이런 마음. 네. 뭐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때가 떠오르네요. 네. 네.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네, 눈물을 좀 울컥했던 그 마음의 어떤 심정을 보내주셨는데 또 우상호 후보에게도 좀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억울하고 슬픈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장 후보자가 되고 또 서울시의 그 시정을 펼친다고 하면은 아마 먼 훗날에는 또 우리 서울 시민들이 기쁨의 눈물로서 이 후보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좀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 어떤 후보가 마음에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분이 시장이 되셔도 모두 시정 운영을 잘 하시리라 굳게 믿게 됐습니다. 우리 후보들이 시장에 당선되면 면접에서 밝히신 포부와 미래 비전을 꼭 실천해
옮기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재보선 후보자 국민 면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또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